서울 홍대 앞 거리.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엔 수많은 가게들이 거리를 찾는 이들의 방문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한 작은 가게가 있으니 가게 안에도 손님이 가득. 이곳으로 손님들을 불러 모은 건 바로 이 두툼한 고기가 들어있는 수제 버거다. 맛있게 한 입 베어무는 사람들. 한번 먹으면 그 맛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데 과연 손님들의 평가는? 사실 수제버거 다른 데서도 많이 먹어봤었는데 다른 데서는 그냥 뭐 케찹이나 뭐 마요맛 이런 걸로 막 강했었는데 이건 고기랑 양파랑 그리고 저는 치즈버거 먹고 있는데 그 맛들이 다들 살아있는 게 정말 맛있어요. 고기가 저희 아까 엄마가 해주는 맛이에요. 집에서 아까 해주는 엄마의 맛. 엄마가 아까 햄버거 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아니 이게 다져가지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하루 평균 70명 이상의 손님들이 찾아온다는 8평 작은 가게. 대학을 졸업하고 패기 넘치는 젊은 나이, 창업의 도전에 성공한 오건 씨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청년 창업을 하려는 분들한테 뭐 제가 비용적인 도움이 되긴 힘들겠지만 좀 어떻게든 간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본보기가. 주말 영업이 시작되기 전 아침 일찍 가게로 출근한 오건 씨는 제일 먼저 재료 손질에 나섰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건 물론 상한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다. 재료 손질은 직접 다 하세요? 네, 저희는 아침마다 그날 쓸 거, 그날 사용할 거를 아침마다 준비를 하죠. 34세 오건 씨는 올해로 창업 7년 차. 규모가 크지 않은 가게이다 보니 사장의 손을 거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매일 이렇게 영업 현장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재료 준비는 이제 어느덧 선수급. 무엇보다 먹는 것을 다루다 보니 식재료 관리가 영업의 생명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신선한 재료를 쓰기 위한 그만의 노하우도 생겼다. 재료 같은 거를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한다기보다 그냥 그날 쓸 것만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틀, 3일, 7일 미리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냉동식품보다는 생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상태가 바로바로 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식감이.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날 사용하고 그날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어떻게 받아오세요? 저희가 시장에 직접 가서 사오기도 하고요. 뭐 거래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 주문을 해서 오기도 하는데 제품이 왔을 때 좀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저희는 직접 가거나 아니면 아예 반품해서 다시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요. 좀 까다롭게 하는 편이라서 그 제품에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한에서는 거래처를 잘 안 바꿔요. 그래서 오히려 요구를 하죠. 저희가 이 정도 이상의 뭐 양파를 원하니까 어느 정도 이상 것을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바 형태로 되어 있는 테이블과 맞이하고 있는 주방을 쓰다 보니 그 앞에 모든 식재료를 두고 조리를 하고 있는 상황. 점검 또 점검은 필수다. 어디서? 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고기 패티. 적당량을 덜어내 미리 나눠놓는 것도 영업 전에 직원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다. 직원이 네.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각 매장에 한 2명, 3명 있고 사무실에도 2명에서 3명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어서 저까지 한 9명 정도가 맡은 일 좀 분담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사장님도 쉽지 않고 기억하시네요. 제가 매장 나와서는 그냥 일하는 직원들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라서 뭐 특별하게 안 하고 덜 하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일을 원체 그냥 같이 해버릇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랑 같이 일할 때 어떤 거예요? 어때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그냥 사장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사장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즐기고 좋아요. 드디어 영업이 시작되고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밀려들었다. 각자 입맛에 맞춰 주문을 하는 손님들. 상황을 지켜보다 주문에 맞춰 즉석에서 조리가 시작된다. 이 모든 작업들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서로 안심하며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 가게가 작아서 선택한 인테리어지만 여러모로 장점이 되는 형태다. 주방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네. 부담스럽진 않나요? 그게 뭐 때로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랑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창구도 되고 이야기거리도 되고 손님들도 만드는 과정을 다 보시니까 기다리는데 많이 지루하지 않아 하시고 저희한테는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이 가게의 수제버거 메뉴는 단 두 가지. 그야말로 심플하다. 16,800원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만들기가 시작되는 수제버거. 지글지글 고기를 구워 불맛까지 더해지고 자기 입맛에 맞춰 고른 소스와 신선한 속재료를 넣으면 버거 완성. 이렇게 메뉴를 단순화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한다. 저희는 메뉴가 아무래도 두 가지다 보니까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 버거가 야채가 많아서 그거 주문하시고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볶은 양파랑 치즈가 많이 들어가는 치즈버거를 주문하시는데 저희 메뉴가 좀 단출하다 보니까 취향 따라서 추가해서 드실 수 있는 추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베이컨이라든지 야채, 치즈 뭐 이런 거를 추가해서 드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더 추가해서 드시기도 하시죠. 다른 버거집이랑 차별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포크랑 나이프를 따로 안 드려요. 그러니까 딴 데는 이렇게 뭐 썰어서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뭐 빵이랑 야채, 고기 다 분리돼가지고 이게 버거를 먹는 건지 무슨 어떤 음식을 먹는 건지 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들고 한 입에 먹어야지 좀 제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드실 수 있게 포장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좋게 작용하는 거 같네요. 초반에는 물론 지금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그렇게 칼, 포크 써서 먹는 거를 불편해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들고 먹었을 때 그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더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이거 헨이 나와요. 먹음직스러운 버거가 나오자 사진부터 찍어보는 손님들. 이 가게는 기본 재료에 충실한 버거로 입소문이 자자한 상태. 신선한 채소 가득 한입 베어물면 두툼한 패티에서 나오는 육즙이 일품이라는데 추운 날씨에도 굳이 이곳까지 찾아와 수제버거를 먹는 이유다. 그냥 뭐 고기향 많고 야채랑 가는 게 없어서 그냥 더 맛있는 느낌? 네.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고기가 많은데 냄새가 안 나고 패티가 두꺼워서 좋은 것 같아요. 대학에서 경제 경영학을 전공한 오건 씨. 학교를 다니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그는 창업을 결심하게 된다. 지난 2010년 겨울 28의 나이로 그는 인생 첫 번째 가게 수제버거 매장을 열었다. 제가 창업 준비할 때가 6년 전쯤인데 그때 수제버거가 좀 1차적으로 붐이 좀 일었었어요. 대기업에서도 많이 운영을 했었고 했는데 제가 가서 여기저기 가서 먹어볼 때마다 좀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너무 과하게 이제 칼이랑 포크를 써가면서 이렇게 썰어먹는 게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수제버거를 만들 수 있다면 손님들한테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폐기 하나로 시작한 가게. 하지만 젊은 나이에 가진 것 없이 시작한 터라 가게 운영은 만만치 않았다. 지금의 매장으로 옮기기 전 첫 매장은 겨우 두 평 남짓한 크기. 혼자 조리를 하고 판매를 하는 정도가 가능한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이었다. 시작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꽤나 고생을 해야 했다. 저도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창업을 한 거라서 아무래도 자금이죠. 자금이 너무 모자랐기 때문에 있는 자금 안에서 매장을 찾아야 했고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도시락 싸들고 돌아다녔어요. 서울 전역을. 홍대에다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홍대라는 공간이 너무 비쌌고 해서 뭐 고등학교가 많은 데 또 갔었고 대학교 밀집 지역도 가고 했었는데 결국엔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도 좀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거의 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제 홍대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놀다 보니까 이쪽 동네를 그냥 심심하면 산책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때 돌아보다가 우연히 그냥 굉장히 허름한 한 평짜리 가게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새노음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쪽지가. 이게 뭐지? 이거 뭔가 하늘이 내린 계신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날 발견하고 그 다음날 계약하고 그 다음날부터 저 혼자 공사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바로 시작하게 됐었죠, 그때는. 시작할 때는 몇 명이서? 저 혼자 했습니다. 혼자 했었고 그냥 친구들이 오다 가다가 시간 날 때 와서 도와주고 페인트 칠하는 거 도와주고 그런 수준이었죠. 이제는 같은 홍대 인근에서 매장을 넓혀 이전을 하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매장을 낼 정도로 자리가 잡힌 상황. 포장 같이 해드릴게요.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 가게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 저희 뭐 평일엔 한 50개, 70개 정도 나가고 주말에 많이 나가면 100개 조금 더 나가고 좀 월체 날씨를 많이 타고 그래서 바빴다, 잘 됐다 정도 잡으면 한 3천만 원 이상,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정도 나오고요. 굉장히 안 됐다, 조용했다 하면은 이제 2천만 원 중후반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 그의 성공 비법은 무엇일까? 이 가게의 성공 비법, 기적의 열쇠, 그 첫 번째. 메뉴는 간단히 선택과 집중을 하라. 나 그냥 저대로 배웠으면 좋겠는데. 복잡한 것보다는 손님들을 위해 기본을 지키고 최상의 질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메뉴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음식 장사나 요식업은 메뉴가 늘어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가짓수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음식이 판매가 덜 되거나 하면은 재고가 쌓이고 그 쌓인 재고들은 신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류를 좀 최소화해서 가장 신선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생각에 메뉴를 좀 단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공 비법 두 번째, 가게 운영 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픈 시간과 마감 시간은 준수한다는 오건 씨. 그만의 절대 불변 영업 철칙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손님들한테 하는 약속이고 제 스스로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내 가게라고 해서 내 맘대로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는 편할 수 있는데 손님들 눈에는 쟤는 그냥 대충 장사하는 애야라고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오픈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딱 하고 11시 뭐 한 5분 정도 전에 손님들이 찾아와도 오셔도 바로 음식을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마감 시간도 마찬가지인 게 쟤네 9시까지 한다고 해서 8시 50분에 왔는데 문을 닫고 있어. 그거 알게 모르게 배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근무 시간이나 오픈 시간, 마감 시간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기적의 열쇠 성공 비법 세 번째, 기본의 중요성을 놓치지 말라.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저희가 만든 슬로건이 있어요. 저희만의 슬로건이 있는데 그 슬로건이 No Fusion, Keep It Real이라는 슬로건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거저거 섞어서 잠깐 반짝하는 식의 퓨전을 저희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던 햄버거 레시피를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식자재를 많이 써요. 뭐 아보카도를 쓰기도 하고 새우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때로는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는데 3년, 4년, 5년 후 혹은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는 또 하나의 반짝 아이템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식재료를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맛을 내는 게 다른 업체랑은 조금 다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 바쁜 시간이 지나고 잠시 가게를 직원들에게 맡겨둔 채 오건 씨는 작업실로 건너왔다. 이곳에선 각 매장에 공급할 고기 밑작업이 이루어진다. 양파 하나, 들어가는 고기 양 하나까지도 정해진 메뉴대로 만든다는 오건 씨. 그만의 레시피가 있다. 가격과 크기는 적당히, 맛은 더 좋게. 고급형 수제버거와 일반 프랜차이즈 버거 사이에서 고객 만족형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그의 창업 목표였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 지점을 현실화한 상황. 더 나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금 넣은 건 뭐죠? 이거는 저희가 뭐 고기 잡냄새나 수분감 같은 걸 좀 더해주기 위해서 만든 저희만의 뭐 소스 시즈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섞어 놓은 거라서 섞기 수월하게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비율이나 네. 아니면 우리 시즈닝? 네. 만드는 거는 처음 혼자 하실 때부터 개발해 준 건가요? 아니면? 네. 처음에 6년 전에 만들었던 거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서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가게 많은 부분을 혼자 감당하다 보니 일이 벅찬 것도 사실. 창업 7년 차가 돼가고 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가게가 완성형이 아닌 목표로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것도 있죠. 아무래도 개인 시간도 많이 좀 없고 하긴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기에는 아직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직접 하는 게 마음이 놓여서 최대한 손을 좀 많이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는 지금의 수제버거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상 중이다. 준비할 것도 고민할 것도 많은 시기다. 하지만 맨몸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이만큼 이뤄낸 성과로 그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저도 많이 갖고서는 시작을 한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 금수저를 막 물고 태어나서 잘 된 케이스도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하고 싶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확실하다라면은 그걸 밀어붙였을 때 망하지만은 않는구나. 이렇게 좀 되는 사람도 있구나. 지금은 큰 돈은 못 벌었지만 자기가 만든 브랜드를 꾸준히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좀 그런 선례가 되고 싶어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이 세운 영업 철칙을 고수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젊은 사장 오건 씨. 길 끝엔 청년 창업의 희망이 보인다.